네, 어제에 이어서 그 포메이션과 전술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앞에 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팀의 어떤 포메이션이라는 게 그 팀의 예를 들어서 전술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동의가 아니라고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나 잘 알죠. 뭐 4-4-3-3, 4-2-4-4, 3-5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포지션이 있는데 전술이라고 하면 전술은 그 기본적으로 크게 축구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운동, 구기운동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는 공격이고 하나는 수비죠. 그래서 공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공격 전술이라는 거는 공을 예를 들어서 소유를 한 다음에 골을 넣기 위해서 어떤 팀이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전술이에요. 공격 전술이에요. 그리고 수비 전술이란 그 상대로부터 공을 뺏어서 우리가 공을 탈취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공을 가지고 득점을 할 때 그 득점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는 모든 행위가 수비이고 그 모든 행위에 도는 데는 기술적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전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 그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나 막연하게 이제 느껴지니까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체계화되고 이제 시스템화되는 과정을 거치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팀 전술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테크니컬하게 이제 이렇게 체계화되는 과정들인데 그 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축구장에 피치 사이즈가 대개 이제 피파 규격이 보통 한 65에서 한 105, 그러니까 가로 65, 뭐 세로 한 105 정도 되는 크기잖아요. 그러면 그 크기를 11명의 선수가 공간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수가 예를 들어서 100m, 65, 100에 해당하는 그 전체 그 크기의 운동장을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력,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제 나누죠.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크게 이제 나누는 뭐 방법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말하는 수비, 공격, 미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이제 체력적으로라든지 이제 경기 운영상에서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현대 축구로 현대로 올수록 과거에서부터 현대로 올수록 각 포지션별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각 선수 간의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골을 넣고 효율적으로 방어하느냐 이런 거에서 이제 전술이 발전이 되었던 거고 그 전술을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수를 잘 흩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흩어놓는 방법으로 고안이 됐던 게 이제 포메이션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52다 박문성 씨가 얘기하듯이 352에서 3이 3명이 352란 시스템에서 3백이고 이 3백이 중앙 수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비적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예를 들면 분류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불리기 시작한 거 뭐 WM 포메이션이다 아니면 뭐 352다 433이다 해서 수비 그 다음에 미들 공격 이렇게 나누는 방법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제 4-3-3인 경우에는 수비 4명이 플랫포 뭐 백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전술이다. 근데 예를 들면 4-2-4 같이 공격을 4명으로 두면 극단적으로 보면 공격 전술이죠. 예전 과거 이제 브라질 대표팀처럼. 근데 3-5-2-4-3-3-4-3 뭐 4-4-4-4 이런 거는 크게 공격적이지 보이진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포백을 두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WM 포메이션 이후부터 인류 축구사에서 예를 들면 전술상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수비수를 늘리는 거고 그 수비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포메이션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공격에서 공격 자원은 많은 거를 빼서 수비 쪽으로 보내는 게 현대 축구 전술의 그 포메이션상의 이제 변천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포메이션이 뭐 이 포메이션은 예를 들어서 수비형이다 아니다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모든 현대 축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단단하게 하는 거가 우선이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왔다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예를 들면 뭐 공격 수비 미들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과연 이게 그런 나누고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술로 포메이션 전술을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술 중에서 4-2-3-1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4-2-3-1이면 형식적으로 보면 4가 첫 번째 있으니까 이게 수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2와 3, 1이 있는데 1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공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2와 3이 남는데 2는 수비 쪽에 가깝고 원톱 쪽보다는 3이 있으니까 뭐니까 이게 예를 들면 수비형 미들필드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수비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3은 1에 가깝다고 보니 4 쪽에 있는 수비보다는 1에 가까우니까 공격형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수비 전술인가요? 아니면 공격 전술인가요? 이 자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최종 수비로 얘 4, 2, 3, 1에서 4가 플랫4라는 방식의 예를 들면 완전한 일자 수비를 이게 구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센터백 두 명을 두고 나머지 사이드백은 오버래핑이 허용이 되는 포지션인지를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감독이 선수들한테 지시를 해서 오버래핑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오버래핑이 가능한 포지션이 되는 거고요. 그게 전술이에요. 감독이 지시하는. 그 다음에 만약에 너희는 절대로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 플랫폼은 그냥 고정된 수비로서 수비 강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메이션은 4, 2, 3, 1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공격형이다, 수비형이다, 전술이다 말할 수 없는 게 그 포메이션, 어떤 포메이션을 가지고 각 감독이 각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지시하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공격이든 방어든. 그러면 4 다음에 있는 2는 4 다음에 있는 수비형 리드핀인가요? 만약에 감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라질을 상대로 해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 브라질이 굉장히 강하니까 4명의 백도 부족하다. 그래서 2명의 앞에 예를 들면 수비를 더 봉합할 수도 있어요. 과거의 스토퍼 개념처럼. 그러면 4, 2는 합쳐서 6명인데 6명이 수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최대 수비가 6명이 있는 꼭 예를 들면 이 2명까지 다 포함해서 2명은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수비 전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2명을 볼란테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볼란치 역할을. 그래서 너희들이 공을 예를 들면 수비에서 온 공은 일단 너희들에서부터 빌드업 작업을 시작을 해서 포도로 연결시키도록 하라. 그러면 뭐가 되죠? 얘네들은 단순하게 수비로만 볼 수는 없죠. 공수 조절이 가능한 수비형 미드필더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리베로라든지 이런 걸로도 불릴 수가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포지션 역할이. 그러면 3은요? 4, 2, 3에. 3은 예를 들면 원톱을 두고 있어. 우리가 예를 들면 역습을 한다 그러면 수방에서 탐방으로 원톱 쪽으로 공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3에 좋은데 역시 수비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1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백업 지원하는 뜻을 볼 수 있죠. 근데 4, 2, 3, 1인데 이 그럼 3의 공격형 미드필드 3명을 예를 들어서 그냥 공격형 미드필드로 플랫으로 세웠는지 아니면 3의 예를 들면 양쪽에 있는 2명은 윙거 역할을 시키는 건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애는 예를 들면 센터 미드필드 공격형으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섀도우 스트라이커 사용하는 건지 이거는 예를 들면 포메이션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포메이션에 예를 들면 어떤 선수를 기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용한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포메이션이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전술로 사용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3, 5, 2다. 그래서 3, 5, 2는 수비를 중앙 3명 했기 때문에 수비형 축구다. 그 다음에 포백이다. 포백은 예를 들면 4명이 중앙 공격수가 2명이고 나머지 2명은 오버래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면 공격 전술로 사용되는 거고 수비 강화 전술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더 극적인 예를 하나 볼까요? 우리가 흔히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씩 올려드리면 그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이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 수비에 4명이 있고 가운데 6명이 있어요. 중앙 이후에 6명이 있죠. 자,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은 수비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4, 2, 3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수비처럼 보이는 파란색이 4명,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센터 미드필더가 2명이 보이고 그 다음에 위로 가면 이제 사이드 미드필드 센터 어택킹 이런 식으로 해서 4명이 또 위쪽으로 하프라인 너머로 가 있어요. 상대 진영으로.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여기는 전형적으로 이제 수비 넷, 그 다음 미들 넷, 그 다음에 이제 포드 둘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적인 포포투 라인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죠. 예. 여기도 지금 이제 복잡하게 보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442 뭐 이런 식으로 보이긴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제로톱 포지션이에요. 제로톱. 물론
해외에서는 제로톱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보통 이제 해외에서는 그냥 4-6-0 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이걸 이제 제로톱이라고 부르죠. 근데 제로톱이면 포드가 없, 최전방 스트라이크가 없어요. 최전방 스트라이크가 없으면 골을 누가 넣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예를 들면 AS 로마의 토티가 제로톱으로 활약하던 때도 있었고, 뭐 바르셀로나 메시도 제로톱으로 활약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대표팀만 하더라도 황의조가 전방에 가 있지만 황의조 다음에 골 많이 넣어서 누가 그 밑에 있는 손흥민이죠. 그러면 황의조가 밑에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려오면 골을 누가 넣게 되죠? 그 위에 밑에 있는 구자철이나 뭐 지동원이나 이런 선수들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로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로톱이라는 게 우리한테 뭘 알려주죠? 제로톱은 공격수를 두지 않는 공격인가요? 아니면 6명 이상이 공격에 가던 포지션을 변경시키면서 공격을 하는 방법인가요? 말 그대로 4-6-0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만 보면 수비 넷, 미들 6, 공격이 전방 스트라이크 포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나 이건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공격 가능한 스페인 포메이션에서 보시듯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럼 왜 가능하느냐? 지금 예를 들면 4-6-0만 그 자체로만 보고 수비 미드블 공격으로 하게 되면 이건 플레이 시스템 자체가 이상하고 특이한 포지션처럼 보이지만, 실제 4-6-0 맨유 같은 경우도 4-4-1로 보이는 게 실제로는 맨유에서 추진한 4-6-0 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에 있는 수비는 어떻게든 안정이 됐다고 치고 미들에 있는 6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그 선수가 그거에 의해서 그 팀의 전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